자, 2-6번에 2번 볼게. x의 6제곱. 그 다음에 y의 6제곱이네. 그치? 근데 뭔가 제곱 형태가 이렇게 6제곱 뭐 어떤 형태의 제곱들에 되어 있고 앞에 마이너스가 있다면 우리 합차 의심되지 않니? 뭐를 제곱하면 6이 되니? x세제곱을 제곱하고 y세제곱을 제곱하면 제곱제곱이 돼서 결국 합차가 되네요. 그럼 이거는 x세제곱 플러스 y세제곱 곱하기 x세제곱 마이너스 y세제곱이 될 거야. 근데 봐봐. 우리 이것도 이것도 각각 뭐가 되는 거니? 인수분해가 되는 형태네. 그치? 좀 길게 될 것 같으니까 여기서 쓸게. 앞에 공세공식 외웠던 거 기억나지? 어떻게 했었어? 이거 진짜 꼭 모르겠으면 앞에서 보고 오셔야 돼. x 플러스 y 곱하기 x 제곱하고 두 개 부호 바꿔서 곱해줬고 제곱해줬다. 그리고 x 마이너스 y에 x 제곱 플러스 xy에 그 다음에 플러스 y 제곱이었다. 그치? 이건 순서대로 좀 차수대로 써주면 위에 걸로 써도 상관없는 선생님 보기 좋게 최종적으로 이렇게 써줄게요. 곱하기 x 제곱 마이너스 xy 플러스 y 제곱이다. 오케이? 그래서 이게 정답이 된다.